지난 1월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사용한 그 화면을 가지고 제가 그 셀트리온 주가는 왜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영상을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제 모습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의 공매도 잔고 금액과 그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안 나와서 오늘 영상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전체 1위부터 10위까지 공매도 금액이요. 1월 6일 기준으로 3조 4천억입니다. 종목당 평균 0.35%의 공매도 금액이 있고요. 그 중에 셀트가 2조 3천억, 그 1위부터 10위까지 3조 4천억인데 셀트리온이 2조 3천억입니다. 셀트리온은 2조 3천억 원으로 4.63%의 시가총액 대비 그 공매도 금액이 있고요. 전체 3조 4천억 원 중에서는 68%가 셀트리온에 해당합니다. 이건 어떤 말이냐면 평균 대비 셀트리온이 13배 더 많은 공매도 금액이 지금 갚아야 할 빚으로 있다는 증거입니다. 자, 그러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볼까요? 이 표는 시가총액 2021년 1월 8일 기준 1위부터 10위였습니다. 그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지난 토요일 라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상위 시총 그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폭등을 했었죠. 자, 삼성전자부터 볼까요? 시가총액이 530조입니다. 근데 공매도 금액이 2,468억 원, 0.0466%.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00조, 공매도 금액 949억, 0.09%. LG화학 시가총액 70조 5천억 원, 공매도 금액 1,456억 원, 0.20%.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5위, 55조입니다. 공매도 금액은 3,279억 원, 0.59%.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에 셀트리온이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6위 현대차 시가총액 52조 5천억 원, 공매도 금액 1,524억 원, 비율은 0.29%. 네이버 시가총액 51조, 공매도 금액 922억 원, 비율 0.179%. 삼성 SDI 50조 8천억 원, 420억 원, 0.08%. 자, 시가총액 9위였습니다. 1월 8일 기준 총액 49조 5천억 원. 공매도 금액 보이시죠? 2조 2,980억 원. 4.6382%. 10위가 카카오 38조 시가총액. 공매도 금액 6,078억 원. 1.58%. 그래서 이 공매도 금액이 전체 3조 한 4천억 원 정도 돼요. 근데 평균 0.35%. 셀트리온 다시 한번 보세요. 공매도 잔고 금액이 2조 3천억 원. 시가총액 대비 4.63%입니다.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잔고 시총 상위주 10위까지의 현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 AI가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노란 딱지를 붙였어요. 저도 이게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. 아, 심정은 갑니다. 이 AI도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. 이 사진 한번 보시죠. 보이시죠? 셀트리온이 공매도 영상에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거. 원래 노란 딱지는 어떤 경우에 붙느냐 하면요.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해성 있는 그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조회수가 짧게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근데 노란 딱지가 떡 하니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그 검토 요청을 눌렀어요. 그랬더니 한 1시간 이후에 다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. 광고 수익이 붙을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추측컨대 구글 AI 알고리즘도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? 그냥 의심 아닌 의심을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뭐 셀트리온 당종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게 끝났어요.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상
결과에 대해서 승인이 날것 같은 뉘앙스로 나와서 이 시위의 흐름이 좋습니다. 혹시 이번 주 중에 신고가를 깨면 우리들끼리 즐거운 라방 한번 하시죠.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 내려왔는데,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신고가를 갱신하면, 라방 공지를 한 다음에 셀트리온 주주분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셀트리온의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여러분, 좋은 밤 되세요.